우리 이야기 이어가보죠. 이렇게 준비하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준비하라. 뭐 갈까요? 바이오 갈까요? 야, 바이오 얘기 진짜 해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뜨거웠잖아요. 네. 좀 이게 뭐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뭐 현실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빙빙 돌아서 순서 오면은 톡톡 튀기기도 하고. 조금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는 놈만 간다 이런.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업만 또 움직인다. 네. 주가가.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편중 연사, 좋게 얘기하면 편중 연사인 거고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가는 놈만 간다 이런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바이오 기업들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 IR 활동이나 기업 홍보 뭐 어떤 언론에 친숙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뭐 주가가 아주 뭐 대단하죠. 아마 지금 백신보다는 항체 치료제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일 어저께 잘하시는 데가 셀트리온이고 물론. 그렇죠. 셀트리온이 어쨌든 제일 많이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라고 좀 봐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움직였고. 삼성 바이러스 어쨌든 뭐 생산 CMO 쪽으로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는 어저께 화이자 백신을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부러운데 어쨌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보다는 항체 치료제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올라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스키장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 명소도 폐쇄가 되고 일시적이죠 물론 가족 간의 모임도 5인 이상은 금지되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보니까 5명이 한 집에 살면은 그건 어떻게 되나 한 명을 내보내야 되나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거주지가 같으면은 또 이렇게 제외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그렇죠. 내용을 보니 Q&A 내용을 보니까 주소지가 뭐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온라인 카페 정모 이런 부분들은 다 금지가 되는데 그 같은 거주지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온 이상은 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민등록 등본을 띄고 다녀야 했구나. 그렇게 보면은 같은 거주지 내에 사는 5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오늘 여기를 코로나19 의지면은, 신규 확진 예상은 현 예상치입니다. 네, 869명. 네. 일단 1,000명 아래쪽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줄기는 분명히 줄 거예요. 경제가 이제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항상 그 우리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우리나라 그래도 미국처럼 내수 경기가 아니라 수출 경기라서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 거고 임대료 내기도 벅차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어떻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딴 거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여기 충무로 지금 명동하고 좀 가깝잖아요. 네. 명동만 가더라도 지금 빈 가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동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좀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언젠가 또 살아나겠죠. 이제 좀 버텨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얘기고. 자 일단 아까 우리 예상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800명대라면은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반짝했잖아요. 사실 이제 변종 바이러스의 이슈가 있었고 영국에 그다음에 국내 이제 1,0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왔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오늘이 또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서 그 제일 첫 줄 그냥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는 수급과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버텨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지 부양책은 저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게 나와봐도 그렇게 별로 뭐 시장이 호재가 안 될 거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부양책까지 해가지고 나올 만한 호재는 제가 봤을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폭탄과 같은 호재가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출된 재료들은 다 소진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첫 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젠 수급하고 투심이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받쳐주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수급뿐만 아니라 수급과 투심에 또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투심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장 분위기가 얼마만큼 더 증시를 잡아주게 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5일선을 얼마만큼 잘 지켜줄까? 제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는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서
그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바이오 섹터 중심에서 이 종목대 심리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심리를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 올해선 잘 지켜주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도 보게 되면은 어저께 장 초반에 코스피가 올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50분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비차익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에서 금융투자 섹터에서 이제 연기금적으로 이 릴레이가 지금 그 이어달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과 프로그램 비차익 쪽이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얼마만큼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방어를 하냐, 이런 부분도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게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강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하게 어떤 지표로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상승 쪽 변동성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하락 쪽 변동성이라면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오후 방송 에서는 지난주부터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상승적으로 가든 하락적으로 가든 뭐 만약에 상승적으로 가더라도 새롭게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현금이 없으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금이 있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현금 확보해 둘 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일정 부분 현금을 좀 가지고 가게 되면서 조금 종목을 좀 압축을 하는 게, 시장도 지금 2차전지 그 바이오 쪽으로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트도 조금 종목들을 좀 압축을 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뭐 조금씩 이렇게 좀 다듬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연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는 다 누구나 행복해야 되는 그 날이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몸 멘탈이려다가 까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방송 사고를 제가 많이 쳐가지고. 네. 일단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또 리포트 나온 거, 증권사에서 뭐 어떤 기업들 내용 요약이 됐는지 특징주도 좀 정리하고 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 오겠습니다.